아, 이분. 어, 우리. 네. 안녕하세요. 야. 최근 제보 공익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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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 이름하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공익 제보자 2호로 선정된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 국감에서 새벽까지 격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이렇게 공익 제보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목적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네.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하고 뒤에 윤석열 캠프에서 같이 정책 총괄 지원 실장으로 이제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하면서 보니 굉장히 그 탄핵의 트라우마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인수위 때 이제 사표를 내고 떠났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쪽으로 좀 진행하면서 영태균이라는 사람이 새치 혀에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또 최고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과연 그런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진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폄하를 하고 메신저를 폄하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온갖 뭐 철새다 잡새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철새는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인수위에서 사표 내는 미친 철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주카면 인수위에서 사표를 내셨겠죠. 네. 그래서 어제도 국감에서 내용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고 그냥 인신공격, 그 메신저를 폄하하기 위한 공격만 계속되는데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6천 개가 넘는 파일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 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남에 있는 그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캠프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가로수길 화랑입니다. 근데 다들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해봐야 이미 이제 객관적으로 그건 이준석 대표도 뭐 화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받았다. 이미 오픈을 했고 저는 캠프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캠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빨리 서류를 만들어 달라 하고 뭐 건물 이름은 뭐 지금 아직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 알고 있는 건물입니다. 가로수길에서 초입에서 한 100m 지점에 있는 건물일 겁니다. 그 건물에서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머물렀고 뭐 일각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쉬는 공간도 있었다는 얘기도 뭐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회의를 많이 했는데 명태균 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도 거기서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 딴에서도 있었으니까 거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법 선거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대표님을 공격했던 게 옆집 초반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남에 대한 공격을 한 거잖아요. 뒤집어서 보면 그러면 옆집 초박 정도라고 하는 것과 아예 남의 그 사무실을 빌어 썼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오너들 일가들을 지금 어떤 주요한 자리에 어쨌든 준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뭐 직접적인 공무원이든 또는 공무원에 준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든 간에 그렇다면 어제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수레우 사후 부정처사 등등등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명태균 씨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명태균 씨 조사해서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에서 놓고 마지막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거잖아. 자기들이 저는 이제 대선 기간에는 어느 여론조사인지 이런 건 모르잖아요.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뭐 그게 갤럽거든 여연거든 몇 퍼센트냐 어디가 취약해졌냐 어느 세대가 갑자기 빠졌냐 뭐 이런 결과가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명태균 씨 걸 몰랐죠. 세월이 지나서 2년을 묻어놓고 있다가 보니 제가 하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웹하드 이렇게 오랜만에 2년여 만에 꺼내서 보다 보니까 미래한국이라는 그 글자가 보여서 아 그때 우리가 보고 이렇게 했던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찾아보게 됐죠. 그랬더니 한 쪽짜리 여론조사도 있고 뭐 여러 쪽짜리도 있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D-60, D-30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우리가 전략 전술을 새로 수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체 종합적으로 그런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건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제가 누구를 특정한 바가 없어요. 뉴스타파 영상을 보셔도 제가 어느 분이 그걸 줬다고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꼬리 자를까봐. 예,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를 고소를 해서 입막음부터 시도하는 거죠.
고소 기념으로 한 방 더 날려줄까요?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소를 지금 당한 상태고. 네, 이미 당했고, 또 뭐 고소한다고 수도 없이 지금 뭐 협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신 교수님이 갖고 있는 다른 자료도 지금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공개되지 않은 자료.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로서는 지나간 길이니까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삼자나 기자들이나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천지개벽할 만한 굉장한 저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TV 토론 자료 하나를 보다 보니까 모 기자께서 깜짝 놀라서 온통 TV 토론 그 준비회의 내용이 이재명 악마와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내용, 맞아요. 그 얘기도 나왔어요. 기사로 나왔어요. 야, 우리가 이런 적이 하고 있었구나. 뭐, 네, 그래서. 정책은 없고, 네, 네. 그런 얘기였죠. 어쨌든 앞으로도 잘 싸워주시고요. 네, 열심히 민주당과 하겠습니다. 함께 꼭 좋은 성과를, 뭐. 결과로 뭐 탄핵이 되든 해임이 되든 물러나게 되든 예, 그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시작했는데 예. 다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미력이나마 정말 더 이상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의 손으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신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네.